아, 이거 심사위원이구나. 야, 들어오세요. 밖에 춥죠? 일단 자리에 앉아요, 자리에 앉아. 야, 여기 보시면은 어둠의 자식 같이 불도 안 켜고 이렇게 일을 해요. 여러분, 눈 나빠집니다. 불 켜고 일합시다. 앉으세요. 얘 왜 말을 안 해요? 말을 안 하냐고요. 아니 말을 왜 안 하냐고요. 자, 이 보면은 저희 회사 이제 주된 업무는 이제 편집. PD로 처음 들어오시는 편집을 주로 할 텐데 저희 회사 특징이 학력 이런 거를 전혀 상관 안 해요. 그리고 툴 같은 거 다루는 능력도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. 오로지 저희는 감성과 센스. 자, 이제 그럼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볼래요? 아니 내가 유튜브를 못 찾으면 어떡해요. 아 미안해, 나 실수했네. 여성분인지 모르고. 아, 유튜브 뭐야, 핫도그 구독했어요? 핸드폰 좀 꺼내봐. 어, 구독했네. 여기 구독 지금 멤버십도 했어요. 멤버십? 아, 멤버십 안 했구나. 멤버십을 해야지 이 사람아. 핫도그 이거 반만 알고 있네. 멤버십에 이제 뭐 원본 동영상, 이방영분, 핫도그 라이브, 그리고 지금 멤버십을 관리하는 사람도 보고 있어요. 이분이 멤버들 매력들을 정말 세세히 잘 알고 우리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, 이런 사람이 딱 없네. 자, 자리 정리하고 다 돼서 뭐 할 거 없으면 저 불러요 다시. 진짜 괜찮은데 약간 진짜 약간 부족하거든? 약간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약간 지금 진짜 어둡잖아. 근데 이게 밝으면서 어두워야 돼. 뭔 말인지 알겠지? 글씨가 빨갛잖아. 약간 파란색이면서 빨갛게. 뭔 말인지 알겠지? 거의 다 왔거든? 조금만 바꾸면 돼. 이거 여기 레어 이거 사진이랑 이 뒤에 사진이랑 이 글씨랑 이것만 바꾸면 돼. 다 했어. 깔끔하면서 복잡하게 그것만 기억해. 어, 아 뭐 다 했어요? 세팅? 아, 저기 내가 좀 뭐 좀 알려줄게요. 이제 그것만 해. 다 있어, 다 있어. 제가 또 이게 유튜브에서는 이미지가 또 하는 일 없는 이미지지만 생각보다 바쁩니다. 이거 배터리 충전하는 건데 이게 원래 이게 제 짬에 제가 할 일은 아닌데 이게 지금 우리 회사 총무가 공석이에요. 지금 회사 총무가.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회사 이제 매니저. 배터리도 이렇게 해주고 카메라 세팅도 좀 도와주고 촬영하고 나면은 이제 그런 소스 백업 같은 거 데이터 같은 거 관리해주고 SD카드도 관리해주고 진짜 중요한 사람인데 지금 없어. 그래서 지금 회사가 지금 개판이에요. 봐봐,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거 다 이거 총무가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 아무렇게나 쓰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 봐봐. 어? 어? 아무렇게나 어?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는 거 봐봐. 이 총무가 없어서 그래. 어? 배터리 충전해놨고 별거 없죠. 회사는 이렇게 돌아가요. 사람들 좀 부족해. 지금 빨리 보여야 되는데 그 소스 하나 줄 테니까 편집 한번 해봐요. 빨리 안 치라고요. 이번에 새로 오셨죠? 대열님이 지금 찾고 계시거든요. 잠깐 흡연실로. 어딘지 아세요 혹시? 이쪽에 계시거든요. 어, 왔어요? 어, 앉아봐. 핸드필래요?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. 이쪽이 나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. 아시다시피 커플 유튜브도 하고 있고 저는 좀 이제 임자가 있는 몸이라서 좋아 보면 안 돼요. 눈빛을 보고 알긴 알았는데 하여튼 뭐
그 공과 사는 좀 적당히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. 제가 그 안내하고 해줬다고 해서 막 특별한 호의를 받고 했다는 거 아닌 것만 알아뒀으면 좋겠어요. 오케이, 그럼 다 읽고 내일부터는 진짜 일만 합시다. 일만. 자, 약속하면 다 읽고 사적인 말고 공적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. 잘 해봅시다 내일부터. 뭐야? 이게 뭐 그 식사 어디였어? 아, 어제 저녁에 갑자기 퇴사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오자마자. 퇴사? 네. 근데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. 그냥 갑자기 일 그만두고 싶다고 하셔가지고. 아우, MG 씨. 엔지 애들이 이래서 안 돼. 어떡하죠? 괜찮아, 뭐. 그 홍보 올려서 다시 뽑으면 되지 뭐. 알지.